안녕하세요. 산양초등학교 1학년 1반 11번 정영석입니다. 오늘 제가 해볼 거는 거북이 코딩인데요. 오늘의 코딩 주인공은 제가 아니고 다른 거북인데요. 이 거북이가 이걸 따라가서 이제 도착 지점에 가고 하는데 이 거북이를 한번 제가 실행해 보려 해요. 한번 제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. 먼저 빨간색은 정지, 초록색은 직진, 그리고 노란색은 좌회전, 그리고 파란색은 우회전이에요. 그리고 이거는 U턴인데 전 U턴이 필요 없어서 그냥 안 써요. 한번 제가 이걸 그려보겠습니다. 아! 여기서 주의할 점. 오른쪽에 안 그리면 얘가 실행을 못해요. 그리고 여기에 만약 끼어서 못 쓰거나 이런 끝부분에 쓰면 얘가 실행이 안 돼요. 그리고 만약 조금이라도 끼어져 있으면 얘가 실행이 절대 안 되고 잘안 돼요. 그래서 꼭 붙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. 먼저 여기 노란색에 칠하고 노란색에 칠하면 얘가 이쪽으로 갈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여기를 파란색으로 칠해. 굉장히 싸늘하네요.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이게 실행이 잘 될지. 그리고 이 반대편도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.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면 이쪽으로 가야 하니까 노란색이 있죠? 노란색이 좌회전 왼쪽이에요. 그리고 얘가 왼쪽이니까 이거를 이 안쪽에 칠해줍니다. 하얀색 부분이 남지 않게 칠해주면 좀더 좋습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, 여기 앞으로 가야지 여기 도착 지점이에요.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초록색을 칠하면 얘가 앞으로 가는데 얘가 그럼 여기가 도착 지점이에요. 아! 여기서 주의할 점. 여기에 빨간색을 안 그리면 얘가 안 멈추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. 여기에도 빨간색을 그려주면 이제 완성입니다. 이제 한번 재미로 실행을 해봐야겠죠? 이 오늘 주인공, 이 거북이 한번 키워보겠습니다. 먼저 여기를 온 하고, 이걸 한번 누르면 파란색 불이 들어오고, 여기에 좀 얘가 얘 인식해서 갈 거란 말이에요. 제가 과연 잘 되는지 한번 실행해보겠습니다. 과연 잘 될까요? 일단은 여기까지 잘 됐습니다. 네, 잘 되고 있고요. 심장이 떨리네요. 성공했습니다. 음악 코딩도 할줄 알지롱.